67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 관리법에서 이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처분을 하면서 미리 사전 통지 여기서도 해주지 않았다고 이제 다툰 거예요. 어? 청문 절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나한테 불리한 처분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수사의 밀행성, 이게 빨리빨리 신속성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언제 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게는 사정 통지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냐. 청문의 기회를 박탈함으로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출국 겸 금지 결정은 성질상 뭐?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해줄 그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 성격상. 그래서 출국 금지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형벌권 확보라는 출국 금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그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적법 절차 원칙, 이게 문제에 대한 사안들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아, 사전 통지, 그다음에 청문, 그다음에 사후에 이거를 사후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면은 적법 절차 원칙을 써줘야겠구나. 요거를 딱 왜냐면 워낙 추상적이어서 적법 절차 원칙은 워낙 당연한 원리 같아서 이게 언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지 잘 모르는데 그냥 이런 사전 통지 청문, 그다음에 사후적으로 이렇게 다툴 수 있는 이런 기회나 제도를 마련했는가? 그게 문제가 될때 적법 절차 원칙 유예 여부를 써주는 거예요. 징계 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이렇게 와닿나 한번 보세요. 징계 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징계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정어가 몇 개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적법 절차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자면 이게 뭔 얘기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징계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도중에 형사 절차가 딱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여기에 수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요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 기간은 징계 절차를 왜냐면 더 전문가들이 하니까 그럼 요 기간은 요 형사 절차 요 기간은 징계 절차를 잠시 요 결과를 보고 징계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요 기간 동안 정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간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까 요 결과를 봐서 하려고 그럼 요만큼 징계 시효를 연장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징계시효.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연장한다고 하면서 미리 뭐 A라는 사람한테 또 사전 통지를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어? 시효를 연장하게 되면 나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안 알려줬기 때문에 요렇게 징계시효가 연장된다는 요 조항은 나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요 형사 절차 진행된 수사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훨씬 그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이거의 취지상 그다음에 형사 절차까지 이 사람은 진행이 되면은 이게 끝나면 당연히 내가 형사 절차가 끝나고 나선 다시 징계 시효가 진행될 거라는 걸 충분히 여긴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징계 시효 연장을 규정하면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사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징계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까 뭐 예측 가능하다 그랬죠? 형사 절차가 끝나고 나면 다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그래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징계 혐의자는 수사가 종료되는 장래 어느 시점에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뭐 예측.
그래서 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징계 시효가 연장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205번하고 연결이 돼요. 205번. 부진정 입법 부작위 그쪽에서 나오는데 그 판례하고 같은 판례니까 그렇게 연결시켜서 나중에 정리를 같이 하세요. 69번.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의 녹음 녹화. 녹음 녹화예요. 대화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한 강제 처분이 아니죠. 그래서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 번 하는데 많이 다툰 거예요.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 출국 금지 결정은 이게 출국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 처분일 뿐이지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어떤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죠. 체포, 구속, 압수수색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제력을 수반은 강제 처분을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치소장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해서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뭐? 관찰. 관찰한 행위는 미결 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왜 그래요? 집사 변호사 들어보셨어요? 그 재벌들이 이제 감옥에 이제 갇히거나 이러면은 그 변호사들 불러서 몇 시간씩 이렇게 막 하면서 시간 떼어주는 그런 변호사들이지. 근데 이제 종전에 보면은 집사 변호사가 이제 담배 같은 것들을 혹은 마약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보다 걸리고 막 그런 게 이제 신문지상에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관찰하는 거는 정도는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어요. 자, 이거하고 비교되는 판례가 수형자하고 변호인 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 녹화. 관찰한 게 아니라 대화를 녹음, 녹화. 이러면 이제 변호인이 여기 도와줄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뭐겠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수형자예요. 형사 절차가 종료돼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변호인과 주로 이제 갇혀있기 때문에 주로 어떤 식으로 변호인을 만나냐면 민사나 행정소송, 그 다음에 헌법소송과 관련돼서 변호인과 만날 때 이때는 갇혀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가 종료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계신 교과서 다시 찾아보세요. 수형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문제냐면 제한되는 기본권이 재판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수형자가 변호인과의 녹음 대화 내용을 녹음 녹화하는 건 뭐? 재판청구권 침해라고 봤어요. 그래서 13년 9월 26일 2011 헌마 398 요 판례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뭐? 변호인과의 접견을 관찰한 거하고 변호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 녹화한 거는 구별해서 요거는 기본권 침해가 되는데 여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는 형사절차 종료해서 갇혔기 때문에 재판 청구권이 문제가 된다. 요거까지 해서 비교해서 그러니까 비교해서 딱 구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은 시험장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한두 개 더 맞으면 시험에 붙는 거예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례에서는 특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대한 수사기관에 옆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옆에서 변호인이 앉아서
무슨 말 하면 이렇게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뒤에 가서 앉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뒤에 가서 앉아있어. 내 뒤에 가서 옆에서 있으면 이렇게 상의도 하고 눈치도 보면서 이렇게 검사랑 이렇게 할 텐데 뒤에 가 있으면은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그런 이런 그래서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후방 착석 요구 행위.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에 대한 너 뒤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런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는다고 해서 피의자 뒤에 앉는 경우보다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거나 수사 기밀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수 없으므로 후방 착수 요구의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성을 인정할 수 없다.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한 대표적인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굉장히 특이하죠. 과잉금지 원칙에서는 대부분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거기서 위헌인지 합헌인지가 결정되는데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그 없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그래서 요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건 후방 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청구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73번. 헌법 제12조 사항 오늘 여러 번 하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자, 아,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 했었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사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출입국 관리법상 보는 강제 태그 절차에도 적용된다. 행정 절차에 적용된다.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 여러 번 했죠. 입국 불허돼서 송환 대기실 내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은 그래서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인으로 선임된 자뿐만 아니라 변호인이 대리하는 자의 접견 교통권 아직 수임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접견 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 그래서 변호인이 대리하는 자의 접견 교통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는 뭐? 적법하다. 피의자의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권리로서 이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자, 빠르게 정리하면서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는 해외여행을 막할수 있고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 출국의 자유, 대한민국을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보시면 거주 이전의 자유는 해외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가 포함되고 그렇기 때문에 출국, 입국의 자유를 포함한다.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는 계속 나오죠. 이게 외국의 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있거나 업무상 해외 출장이 잦은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출국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사람의 기본권을 과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출국의 자유를 침해해요? 아니,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어야 되죠.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고.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해제 제도라든지 사후 통지 제도, 이의 신청, 이런 행정소송 등을 통해서 기본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출국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처벌. 아까 성매매한 자 처벌, 합헌? 성매매한 자를 처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죠. 성매매 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수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 성매매 및 착취, 위력 행사,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처벌하더라도 과도한 기본권 제한으로 볼수 없다. 앞에서 나왔던 거죠.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에게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누굴 대상으로 해요? 이 치과 의원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치과 전문의는 그 심판 대상 조항의 수범자인 치과 전문의는 각 전문 과목의 진료 내용과 진료 영역, 전문 과목의 차이점을 알수 있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전문 과목을 표시한 치과 의원은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아까 직업 수행의 자유하고 뭐?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한번더 나왔어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죠?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 다음에 평등권을 침해한다. 봤죠? 왜? 의사 전문의와 한의사 전문의와 달리 취급했기 때문에. 자.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 의사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는데, 아까 봤죠? 치과 의사에서, 이 경우가 뭐냐면, 치과 의사를 마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외국에서 치과 의사 전문의 과정을 땄어요. 예를 들어, 존스 홉킨스 대학, 이런 데서 굉장히 명문의 어떤 그런 대고 훨씬 교육 과정도 뭐 한국의 교육 과정 못지않게 훌륭하고 거기서 이제 전문의 과정을 따서 딱 들어왔더니 뭐냐면은 다시 따라.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다시 밟고 치과 전문의 시험 다시 봐라. 그러면 최소한 4년 이상을, 아니, 외국에서 전문의 과정,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치과 의사 자격증 따고 가서 따왔는데 이거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그랬냐면 과하다고 봤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도록 했냐면 그 외국 치과 전문의 과정에 아니 물어봐라 그 대학에. 그래서 과정에 대한 인정차를 고쳐도 되고 아 실력 있으면은 그다음에 치과 전문의 굳이 이제 저거가 그러면은 전문의 자격 시험 앞에 그 예비 시험제를 통해서 얘가 전문의 시험을 봐도 될 만한 실력을 갖췄는지 필기 실기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온 거죠. 그래서 와서 다시 그 인턴 레지던트 막그 조인트 막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예비 시험이라든지 그 학교에 물어봐서 이렇게 인정 절차를 거치게 하거나 충분히 이런 방법으로도 목적 달성을 할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 행위를 한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이제 필요적이죠.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됐느냐. 이거였는데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살인, 강간,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이건 이제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라 하나 감금 그 안에 태우고 막 달린 거예요. 그래서 뭐 감금이라든지 뭐 쭉쭉 이렇게 자동 그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이거를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여기에 하지 말고 이 법률에 다 규정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 규정하지 않은 뭐 감금죄 사안 같은 경우 여기에 했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는데 아니라고. 살인, 강간 등을 통해서 행정안전부령에 정할 것이 어떤 것인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 특히 의회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살인, 강간 등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한 기준을 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그게 기준을 제시한 이상 심판 대상 조항은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같은 판례인데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살인 또는 강간 등의 범죄 행위를 한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필요적으로 이제 취소하도록 한 경우에 있어서
등의 범죄 행위인데 이 유형이 굉장히 많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 뭐 예를 들어 자동차가 그 범죄 행위에 뭐 이렇게 확실하게 뭐 이용이 됐다가 뭐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임의적으로도 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굳이 필요적으로 다 이렇게 그 취소할 필요가 있겠냐 이제 이 얘기였던 거죠.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임의적 운전면허 취소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심판 대상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의 자유는 누구? 그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는 누구? 그냥 일반적 운동하는, 저기, 운전하는 사람들. 85번. 구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은 학원 설립 운영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겠죠? 벌금형 선고받고 나서 벌금 내고 또 바로 이렇게 그 학원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한다면은 이 만약에 더 많이 벌금보다 더 많이 벌면 계속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년 이상은 그 하지 못하도록 1년간은 적어도 1년간은 즉시 다른 학원을 다시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각종 규율은 형해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 86번 이하로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 중에서 굉장히 이제 잘못한 사람들 같은데 그래서 죄질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10년 또는 20년 동안 그 관련 어떤 그 기관이라든지 관련 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게 그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봐서 직업 수행의 자유 혹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한 판례들이 이제 앞으로 한 대여섯 개가 쫙 나오는데 그 이제 고 관련된 판례예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경우. 의료기관은 뭐예요? 자격증을 요하죠? 자격증을 요하는 거는 뭐 변호사라든지 뭐 변리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그러면 직업의 자유 중에서도 뭐? 주관적 요건에 대한 좁은 의미의 직업 선택의 자유. 주관적은 왜? 자격증. 제한에 해당한다. 그래서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서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거 아니면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거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10년은 너무 길어서 그 다음에 보통 의료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 다른 직업을 갖기엔 굉장히 곤란하죠. 왜냐면 그쪽으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년은 너무 과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은 거의 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계속 이어져요. 성인 대상 성범죄, 집행이 종료되는 것도 10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거. 10년, 과하다, 침해. 더 나쁜 놈 같아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라는 이유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취업 제한의 제재를 예외 없이 관철. 침해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취업 제한. 침해. 마약류 위반 20년 동안 택시 운송 사업에 운전 업무 종사자 결격 사유. 과하다고 했어요. 침해. 20년이라는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해당 직업의 진입 자체를 영구적으로 막는 것. 침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체육시설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형약 확정때부터 10년까지 이거 제한하는 것은 진짜 나쁜 놈 같았는데도 이거는 그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어요. 같은 논리로. 그래서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 제한을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침해,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확정된 자로 하여금 종려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제외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개선하여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침해. 마찬가지죠.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침해. 그 다음에 93번. 이건 이제 중요한 판례죠. 그 공무원 관련 판례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죠. 먼저, 항상 그 비교군을 설정해서 그 어디를 물어보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기준,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이유로 당연퇴직. 여기도 선고유예를 당연퇴직. 집유가 선고유예보다는 더 중한 범죄죠. 그래서 집행유예를 이유로 공무원이 당연퇴직되는 건 합헌, 더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선고유예는 상대적으로 집행유예의 범죄보다 가벼운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퇴직되는 것은 위헌이에요. 단, 수뢰죄로 선고유예를 받을 때 당연퇴직되는 건 합헌. 요 판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 판례 번호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들은 잘 그 표시를 해두세요. 13년 7월 25일 2012 헌바 409 여기서 수뢰죄로 선고유예를 받았을 때 당연퇴직 되더라도 합헌이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비교 판례가 또 있는데 그건 177번 표시를 해두세요. 임용결격 사유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한번 더 비교를 해둘게요. 여기서 다 비교하면 헷갈리니까 177번 비교 표시 해두고 일단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공무원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뭐예요? 청원경찰이죠? 청원경찰이, 그러니까 공무원이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당연퇴직하도록 한 거, 가벼운 범죄인데 당연퇴직한 거 다 위헌이라고 그랬었죠? 수뢰죄 빼고는. 근데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을 때 당연퇴직을 한 거. 당연히 위헌이 직업에 대한 침해하겠죠? 왜냐면 청원경찰은 공무원도 아니잖아요. 청원경찰은 은행에 가시면 그 아저씨들 계시잖아요. 청원경찰 아저씨들. 그분은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근로자의 한 분은. 회사에도 청원경찰 있죠? 그분들을 그 공무원보다 더 무겁게 이렇게 어떤 처벌을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당연퇴직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해설을 보시면 청원경찰이 저지른 범죄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뭐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에게 누구보다? 공무원보다 더 가혹한 제재. 그래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직업 자유를 침해.